자, 그 다음에 문제 5번.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용기에 수납하는 위험물에 따라서 운반용기 외부에 표시해야 할 주의사항. 자, 이것은 주의사항을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적어 보았습니다. 그죠? 일할물 가하충, 이인하 철마금 물하, 삼자하공 건물, 사화, 오하충, 육각. 여기에서 우리가 수용성인 물질은 우리가 뭡니까? 물기 언금이라고 하는 용어는 그죠? 일류 위험물 중에서 그죠? 여기에 빨간 글씨로 이렇게 동그라미 해놓은 것이 우리가 언금에 대한 내용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 발화성 물질 같은 경우에는 화기 언금, 공기 접촉 언금 이렇게 나와 있죠. 자연 발화성 물질이 이게 우리가 자연 발화성 물질이다. 화기 언금, 공기 접촉 언금. 그다음 인화성 액체 같은 경우에는 사류 위험물이니까 화기 언금 맞죠? 그다음에 자기 반응성 물질은 제5류 위험물이 되기 때문에 화기 언금, 충격 주의 이렇게 나와 있는 거 맞죠? 그다음에 산화성 액체 같은 경우에는 제6류 위험물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가연물 접촉 주의 이렇게 적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화기 충격주의 이와 같은 것은 아니고, 그죠? 가연물 접촉주의.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답안을 찾아내실 수가 있겠다. 자, 그 다음에 7번에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위험 운반에 관한 기준에서 운반용기의 재질로 명시되지 않는 것은 도자기는 재질이 아닙니다. 그죠? 위험물 운반용기의 도자기는 재질이 아니다. 자, 그 다음 8번에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NH2OH. 이것을 우리가 히드록실 아민이라고 이야기해요. 히드록실 아민. 그렇죠? 히드록실 아민에 대한 물질입니다. 이게 히드록실 아민. 그러면은 우리가 제5류 위험물이 우리가 5류 위험물이 그죠? 여기에서 우리가 히드라진 유도체 히드록실 아민 염류. 그러니까 요 물질이 우리가 히드록실 아민에 해당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죠? 지정 수량은 우리가 얼마가 되어야 되는가? 100kg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찾아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8번에 답은 3번이 된다 이 말이겠죠. 9번에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벤조일포옥사이드 화재에 적응성 있는 소화설비는 벤조일포옥사이드 제몇류 위험물입니까? 제 5류 위험물에 해당이 된다. 5류 위험물 중에서 유기과산화물에 해당이 된다. 벤조일포옥사이드 갈로의 2의 O2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C6H5의 CO의 2의 O2. 자, 그러니까 물질 자체에 산소를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죠? 질식 소화 방법은 소화 효과가 없다. 자, 분말 질식, 불활성 가스 질식, 할로겐화물 질식. 그런데로, 그죠? 소화 효과가 있는 것은 포보다도 사실은 다량의 물에 의한 뭡니까? 냉각 소화가 효과가 있는 것인데 여기에서 그 중에서도 답이 될수 있는 것은 4번밖에 없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0번에 위험물안전관리법령상 옥내 저장소 저장창고 바닥 면적을 1000제곱미터 이하로 하여야 하는 위험물이 아닌 것은 1000제곱미터 이하로 하여야 하는 위험물은 위험 등급별로 구별하며 위험 등급 1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위험 등급 1에. 그러니까 일류 위험물 같은 경우에는 그죠? 일류 위험물 같은 경우에는 아염소산 염류가 여기에 나와 있죠. 위험 등급 1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나트륨 같은 경우에는 그죠? 나트륨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제3류 위험물, 위험 등급 1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금속분 같은 경우에는, 그죠? 2류 위험물, 이게 금속분입니다. 2류 위험물은 위험 등급 1 등급이 없어요. 그러니까 금속분 같은 경우는 여기에 위험 등급 3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해답이 되는 것은 3번이 해답이 되는 것이다. 이 과산화수소는 제6류 위험물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죠? 제6류 위험물에 해당이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11번, 유별을 달리하는 위험물 혼재 기준에서 1개 이하의 다른 유별의 위험물과만 혼재가 가능한 것은, 423, 그죠? 524, 그죠? 524, 61. 자, 이렇게 우리가 혼재가 가능한 것이죠. 그렇죠? 이렇게 혼재가 가능한 것이다. 그러니까 4류하고 2류, 4류하고 3류. 그러니까 4류는 답이 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5류하고 2류, 5류하고 4류, 5류도 답이 될 수가 없죠. 그렇죠? 그 다음에 2류하고 4류, 2류하고 5류, 2류도 답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혼자만, 유별의 위험물과만 혼재
뭡니까? 한계 이하의 다른 유별, 그러니까 1류, 6류, 3류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류와 6류는 없기 때문에 해답이 되는 것은 2번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찾으실 수가 있겠습니다.